절대 책을 바꾸면 안 돼요. 절대. 계속 반복해가지고 기본이 쌓이게 되면 여러분은 그 기본기 내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자신 있게 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의 시간을 제가 10년 단축시켜 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롤 마스크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일전에 바로 직전 영상에도 소개드렸지만 교수 삼촌이라고 외대 이제 언어인지학과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피아노 잘 치는 법과 영어를 잘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이 포스팅을 했어요. 세계적인 명성의 피아노 교수한테 어떤 이제 학생이 물어봤어요. 피아노 실력을 엄청 업그레이드 시킬 방법이 없나요? 그러니까 이 책 한 권만 마스터하면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 된다 라고 했대요. 그게 책이 뭐였냐면 우리 한국에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전에 유치원 시절에 배우는 체르니 40 이 책을요? 라고 했는데 이 체르니 40분에는 온갖 스케일들이 다 있대요. 이것만 마스터하면 이거로 완벽하게 마스터하면 정말 실력이 오른다고 해요. 영어 실력도 어떤 거 하나를 마스터하면 된다라고 해요. 장문 청치는 43개, 단문 청치는 19개가 있어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 된다라고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실제로 재즈 피아노를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미스티라는 재즈 피아노예요. C-7이 이 여기 있잖아요. 이게 미스티라는 곡이고 이게 이제 My Precious Heart라는 곡인데 C-7이 반복되죠. 왼손으로는 루트, 이게 도미솔이죠. 도면 세븐은 C예요. C. 그래서 도미솔, 도미솔 시작하면은 왼손은 루트, 도. 거기에 구성음 중에 하나는 3음 아니면 7음을 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원래 여기 오른손은 원래 멜로디인 미를 치고 못 쳤던 3음 아니면 7음을 같이 쳐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텐션, 뭐, 나인 음이, 나인은 두 번째 음이죠. 그러니까, 레거든요. 조금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이를테면은, 왼손으로 루트 음과 도와 삼음, 미를 쳤으면은, 오른손으로는 시가 남잖아요. 시랑, 그 다음에 원래 음이, 그, 멜로디를 쳐주면 미, 쳐주면 돼요.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고, 여기 하나 더 텐션, 그러니까 약간 긴장감 있게 조금 더 멋져 보이는 화음을 열려고 그러면, 레를 같이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시, 레, 미. 이렇게 쳐주는 거죠. 이게 처음에 배우면은 이게 이 멜로디 하나만 치는 것도 엄청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왼손은 도시를 쳤죠. 일칠음을 썼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오른손은 원래 삼음인 근데 멜로디가 같아. 미를 쳐주면 돼요. 근데 내가 아까 텐션 얘기했죠. 텐션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음이 나인은 다 쓸 수 있죠. 그 레미를 같이 쓰는 거예요. 이 구조를 외워놔요. 이게 이제 미스티에서 엄청나게 또 C-7이 반복이 되죠. 이거를 되게 한두 달을 연습해요. 이 다음 곡을 또 가서 또 근데 엥? 보니까 반복이 되죠. 어? 여기 또 있네? 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배웠죠. 여기 저보고 이제 그려요라고 숙제를 내준 건데 우리가 이제 일칠음을 여기 쓸 거 아니에요? 뭐야? 도시를 치겠죠? 도시를 했고 아까 삼음을 오른손을 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미 플랫하고 소를 쳐주면 되죠. 여기서 텐션 아까 뭐라 했죠? 레 구성이 똑같죠? 여기 왼손은 도시 일치름 오른손은 텐션 레미를 치고 원래 멜로디인 소를 쳐주면 돼요. 아니 거의 정해진 세트예요. 이걸 또 2, 3개월 반복을 해요. 그러면 이 다음 재즈곡에서는 만약에 C-7은 키를 만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너무나 자연스럽게 도시 왼손 오른손 레미 그 다음에 멜로디만 바꿔주면 돼요. 소리든 라든 그렇죠?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죠? 2, 3개월 기본 패턴, 기본 기를 계속 다져가지고 반복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거는 내가 옛날에 썼던 건데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손이 기억을 해서 반복을 한다는 얘기죠. 이 얘기가 뭐냐? 네, 교수 삼촌이 얘기했던 체르니 배포법과 똑같은 거야. 우리가 기본 기를 무한하게 반복을 하죠. 영어도 똑같은 거죠. 여기에 이제 19개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I overslept again this morning. Mark has taken this tour before, but not for. Animals are not allowed in the auditorium. 이 강당에는 애완동물은 입장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입장이 금지되어 있다. 뭐라 그러지? Are not allowed. Pets are not allowed. 이 표현은 are not allowed라는 표현이 안 되어 있으면은 뭐라 하지? Are not permitted.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몇 번 반복해라? 1000번 반복해야 돼요. 여기 나오는데 그 5000번 반복했다 그러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포카혼타스 알라드는 몇 번 봤다? 5000번 반복했다 그래요. 진짜 5000번 봤대요. 5000번. 이 다문 청취를 이걸로 하기로 정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이거를
5,000번 반복하면 돼요. 5,000번. 이게 우리가 영어를 진짜 내가 진짜 저 한 20년 넘게 영어 공부를 했는데 아직까지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왜 잘 못할까?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뭐 민병철 그 뭐야 영어 회화 이런 거또 해보고 노팅이 좋다 하니까 노팅도 해보고 그 뭐 히어 비키오로라는 영어도 해보고 영국식 프리티시 악센트가 너무 있어가지고 영국식 영어도 해보고 그 친구도 해보고 했더니 그래서 영어가 안 되는 거야. 이리저리 다 해보니까 내가 대충은 이런 표현 알 것 같은데 하는데 입이 안 나와. 아까 나 말했죠. Animals are not allowed in the auditorium. 이거를 10번도 반복 안 했기 때문에 이 영어 안 되네. 노팅을 했는데 10번도 반복 안 하고 아 재미없어. 일단 재미가 없죠. 재미없으니까 그만두죠. 그럼 다른 책을 따고 해보는 거예요. 그게 또 완벽한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다른 책을 해가요. 넘어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봐요, 봐요. 아까 제가 보였지만 C-7을 아, 좀 하다가 한 3번 정도 하다가 아, 이렇게 안 외워지지? 아이씨, 다른 거 해볼까? 다른 선생님으로 또 바꿔. 다른 학원으로 가. 그럼 또 C-7은 또 가르쳐준다. 이 선생님은 조금 더 잘 가르쳐주는 것 같은데? 근데 C-7은 정해져 있거든. 그걸 내가 어떻게든 손으로 미, 도시, 레미를 외워야 소를 치든 라를 치든 외워야 제대로 쓸 텐데 이렇게 외워보세요 라고 새로 또 가르쳐줘. 이 선생님 조금 말발이 좀 뛰어난 것 같아요. 이해가 쏙쏙 돼. 교재를 계속 바꿔요. 노래를 계속 바꿔요. 익숙해지기 전에 다른 노래로 매일매일 재미있게 나가는 거야. 근데 계속해서 C-7은 잘 못 치는 거야. 아 이거는 왜 이렇게 잘 안 쳐지지? 왜? 1000번 반복해야 되는데 3번 반복하고 넘어가니까 안 되는 거야.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 봉착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걸 반복하면서 깨달았어요. 아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옛날에 민병철 그거 폄하할 게 아니고 그런 어떤 기본 회화책이라도 제대로 공부했으면 지금 영어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무 책이나 돼요. 아무 책이나 돼요. 일단 여러분이 노팅힐을 당했다 그러면 노팅 절대 바꾸지 마세요. 노팅힐을 진짜 거짓말 5,000번 내가 해보겠다. 5,000번 좀 오버인 것 같고 100번 반복해보겠다. 아니면 100일을 공부해보겠다 라고 딱 정하고 100일 동안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히려 노팅 하루 종일 노팅을만 듣고 토 나올 것 같아도 하루 종일 온 그날 저녁에도 노팅을 대상만 계속 반복하고 그러면은 노팅힐에 있는 대화를 어느 순간 외운다는 거죠. 제가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블로그에 들어가가지고 장문 정치 같은 거 보고 그러니까 43개월 이거 43개월 있거든요. 이 하나에 한 1분 10초 30초짜리예요. 이거를 미친 듯이 반복하면 돼요. 절대 책을 바꾸면 안 돼요. 절대, 절대. 계속 반복해가지고 기본이 쌓이게 되면 여러분은 그 기본기 내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자신 있게 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절대 정말 속임수 하나도 없이 여러분한테 진심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아, 여러분의 시간을 제가 10년 단축시켜 드렸습니다. 썸도 하고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성공하실 겁니다. 정말.